안녕하세요.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제 환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아, 눈이 작은 학생인데요. 지금 눈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눈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자, 쌍꺼풀 수술하면서 눈매 교정을 병행을 해서 눈이 커 보이지만 그렇지만 쌍꺼풀 라인은 속쌍꺼풀로 만들어서 수술한 티가 안 나게 하도록 그렇게 수술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어보아야 될 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왜 중국 여성들까지 그렇게 쌍꺼풀 수술의 인기가 높은 것일까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눈이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가까이 가도록 교정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고 개인마다 다른 것 같다, 얼굴마다 다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대학원생이 영국 현지 그런 백인인데 대학원생이 우연히 저를 찾아와서 동양인 그 성형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뭐 논문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뭐 유명 대학의 대학원생이 물어보는 질문이 한국 여성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이유는 아니면 코수술을 하는 이유는 서양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성격 의미도 있고요. 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모습은 예쁘고 동양인은 미흡다는 전제하에서 눈이 작으니까 좀 백인 눈처럼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런 식의 질문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제가 그 연구 자료나 아니면 뭐 그 발표 자료를 보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렇게 쌍꺼풀, 동양인 쌍꺼풀에 대해서 서양인과 비슷하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미국 의사들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지 못하겠지만 한국인 여성이 쌍꺼풀 수술을 하는 원인은 한국인에 맞는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근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있겠죠. 눈이 답답하고 처지고 그래서 눈동자를 시야를 가리거나 눈을 뜰 때 무겁다,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적고 미용적인 목적으로 수술한다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이 그러면 자연스럽고 예쁜 눈일까요? 제가 뭐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얼굴에 맞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그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인기 연예인분들하고 좀 오래돼서 아마 다 모르는 분들 계십니다. 또 서양인 눈을 모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 있는 눈들은요,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는 둥근 눈매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눈에 근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대마다 그 미의 기준도 많이 바뀌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 또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 미인과 또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가 신윤복의 미인도 사진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당시 미인은, 이게 정말 미인인지 제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렇게 눈이 작고 가는 눈이 미인도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때는 이게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지역에서 생각하는 미인과 남한 지역, 우리 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미인이 미의 기준도 좀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도 많이 접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서양 미인 한번 볼까요? 서양 미인의 눈은요, 지금 샬리스 테론이라는 그 유명 여배우의 눈인데요,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매력있게 생겼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눈과는 다른 아웃라인 쌍꺼풀에 약간 좀 깊고 바깥쪽이 경사진 그런 눈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즉 그 인종마다 또 다른 그런 미의 기준이, 특히 눈에서는
아웃라인 두꺼워서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은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한국인의 미의 기준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10년 전 다르고 20년 전 다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유명 연예인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눈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기 있다는 것 자체 하나, 그것만으로도 그 눈이 예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보다는 둥글고 또렷한 눈매, 검은 눈동자도 충분히 보이는 얇은 쌍꺼풀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눈은요, 쌍꺼풀을 만드는 것보다 크고 시원한 눈매를 만들어서 좀 더 예쁘고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쌍꺼풀을 만든 사례를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